아이들이 오감체험 놀이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아플 때만 찾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신체 발달과 건강에 꼭 필요한 놀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더욱 친근하게 변신한 겁니다. 중랑구 보건소에서 새롭게 선보인 건강관리센터와 모자건강관리센터입니다. 중랑보건소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친근한 건강관리센터와 모자건강센터를 열었습니다. 모자건강센터는 임신 준비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케어가 가능합니다.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것을 서비스를 상담받고 가실 수 있고 오감 발달 키즈존은 아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후각 등을 함께 놀면서 배우고 엄마들이 같이 정서적으로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가 처음인 초보맘들을 돕기 위한 영유아 건강과 육아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가 제 첫째 아이라서 너무 소중한데요. 처음에는 막 걱정되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산정 관리부터 차근차근 받다 보니까 둘째, 셋째까지 나와서 잘 관리받고 이쁜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어린이 칫솔질 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 분유 등 난임 부부 지원, 산모 도우미, 선천성 대사질환까지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자 건강센터에 한번 방문해서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예, 퇴분제나 이제 엽산제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추후 이제 뭐 아기 출산할 때까지 예, 궁금했던 점도 좀 해소도 되었고요. TBS 시민 리포트 이충옥입니다.